영양교실 양현주입니다. 네, 원중민입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요, 탄수화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네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식품을 섭취를 해야 되는지 더 자세하게 저희에게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품을 섭취를 해야 되는지 그걸 직접 아르켜드리기보다는요, 여러분들께 그 원리를 좀 더 설명해서 그 원리를 바탕으로 네. 아, 이래서 이런 것을 섭취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진 씨. 네. 우리가 생활하는데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6대 영양소가 있죠? 있죠. 무엇이죠? 학교 때 배웠습니다. 네. 자. 탄수화물, 네. 지방, 네. 단백질, 네. 무기질, 네. 비타민. 네. 하나 더. 아, 물이요. 아, 예, 딱 맞췄습니다. 네. 바로 6대 영양소죠? 그런데 이 6대 영양소 가운데 3대 에너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죠? 알고 있습니다.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바로 이 세 가지만이 우리가 힘을 내고 에너지를 내는데 사용되는 바로 에너지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설명을 좀 들으시고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등산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자, 먼저 탄수화물 설명해 드리죠. 네. 탄수화물은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하면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탄수화물이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일생 동안 전체 섭취한 에너지원 가운데 약 3분의 2까지도 이렇게 탄수화물로 많이 섭취를 해요. 네. 왜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냐면은 탄수화물은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소화된 후에 거의 대부분이 포도당으로 바뀌고요. 이 포도당이 바로 혈액 속에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라고 그러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연료로 사용하기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 탄수화물은 얼마나 저장할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저장하는 건 2% 정도밖에도 저장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예, 맞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아까 제가 많이 섭취한다 그랬죠? 네. 많이 섭취하는데 저장하는 건 2%밖에 안 되고. 예.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럼 나머지는요? 다 사용을 했을까요? 자, 일단 네.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운동이 부족하다거나 이럴 경우 섭취한 만큼 사용 못하고 남는 탄수화물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남는 탄수화물은 저장은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자,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네.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은 우리 간에서 지방으로 바꿔서 온몸 구석구석에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은 썩 좋은 소리만은 저희한테는 아니거든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저희 그렇죠. 입장에서는요. 예. 섭취한 네. 만큼 바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저장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네. 현대인들은 운동 부족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네, 그다음에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열량이 2배 이상 높죠. 네. 예.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구석구석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또 특징이 있어요. 빨리 소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예, 천천히 소화시키면서 몸에 저장시키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 좋죠. 많이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위를 예방하는데 지방이 두터우면 추위를 덜 타겠죠. 그렇죠. 예, 그런 효과도 있고 근데 이제 지방은 많이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탄수화물 설명할 때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저장한다고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지방은 조금만 섭취를 하고 나머지 탄수화물 가지고 그 양을 조절해서 이제 필요하면 저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 섭취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정말 탄수화물과 지방에 이렇게 상호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잘 갑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또 어떤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단백질은 최후의 에너지원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네. 평상시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아주 조금만 사용됩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물질, 그리고 또 주로 근육, 근육이 바로 단백질 덩어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에너지로 잘 사용되지 않고 비상시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자, 전에 설명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우리가 탄수화물이 고갈된 상태를 갖다가 탈진이라고 탈진, 그랬죠. 네. 네. 탈진되게 되면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지방은 불소식이 없으니까 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즉 탄수화물도 없고 지방은 많이 있지만 사용할 수가 없고 그 상태를 바로 탈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동이나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은 위기 상황이 온 거니까 바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용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최후의 에너지원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등산을 할 때 이렇게 단백질까지 사용을 해서 등산을 하게끔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우리 몸의 영양 관리는 산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평소에 예, 잘해야겠죠. 예, 그렇죠. 예, 일상생활 중에 영양 관리를 잘하고 영양 비축을 잘 해뒀다가 산에서는 세 가지 에너지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등산식품 섭취 요령이 필요하겠죠. 네. 예. 근데 산에서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식품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비상식과 행동식. 비상식은 산에서 이걸 다 먹고 내려오면 좋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준비는 하지만은 가급적 그걸 섭취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좋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휴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워도 안 되고요. 네. 또 변질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또 수분이 많아도 안 되겠고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는 식품으로 바로 비상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영양 구성을 생각해 볼까요?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가운데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간 식품이 좋을까요? 비상식이니까 아무래도 네. 빨리 흡수가 되는 탄수화물 위주면 그렇죠. 소화도 잘 되고 네.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식품으로 준비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휴대하기 좋고 변질도 안 되고 이런 것 가운데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식품 뭐가 있을까요? 뭔가 말린 음식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봅시다. 네. 탄수화물은요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단당류 뭐 이당류, 뭐 다당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배웠죠. 가사 시간에. 예. 이제 크게 이제 단당류하고 다당류하고 나눠질 수가 있는데 입에 달게 느껴지는 식품이 바로 단당류. 네. 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입에 달게 느껴지지 않는 식품이 바로 다당류인데 뭐 녹말 이런 것들이 다 다당류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빨리 소화가 되는 식품이 바로 즉 포도당으로 바뀌는 식품 당류가 바로 단당류라는 거죠. 사실은 다당류가 건강에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단맛이 나는 단당류가 빨리 포도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비상식으로는 단맛이 나는 단당류 식품이 좋다는 얘기죠. 네. 사탕 자, 뭐 이런 게 단당류에 속할까요? 네, 맞습니다. 달게 느껴지죠. 네, 카라멜 네. 사탕 뭐 이런. 예, 예, 예. 그다음에 또 제일 좋은 게 말린 과일. 아, 그러네요. 네. 과일은 원래 천연 포도당이 막 들어 있죠. 그렇죠. 네, 오랫동안 휴대해도 변질도 안 되고 또 먹기 섭취하기도 좋고 맛도 있고 네. 네,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초콜릿을 생각들 하는데 네. 초콜릿은 기름을 많이 들어가 있죠. 버터라는 기름이 보통 한 35%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버터는 변질되기가 쉬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가운데 제일 빨리 변질되는 게 지방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휴대할 수 없고 또 초콜릿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껏 많이 먹기도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품들이 바로 비상식으로 적합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곶감이나 망고, 말린 거. 곶감 최고예요. 네, 곶감 예, 좋을 예,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비상식은요, 단맛이 나는 식품으로 준비를 하라고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행동식은 또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될까요? 네, 행동식은 산에서 남겨오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다 드시고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쭉 설명해 드렸을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지방과 단백질은 우리가 산에서 많이 섭취하지 않아도 되죠. 네. 평상시에 영양관리를 통해서 몸에 잘 비축해 두고 탄수화물이 바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불소식 역할을 하니까 역시 네. 행동식도 탄수화물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등산할 때는 지방과 단백질도 균형 있게 섭취해야겠지만 뭐 하루 이틀 정도 사는 데서는 역시 탄수화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좀 많이 들어간 식품으로 준비를 하되 네. 행동식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비상식품은 적어지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시기에 어떤 계절 상황, 또 물이 많이 있느냐, 또 물이 부족하냐, 그런 상황에 네. 맞게 여러 가지 적합한 식품을 준비하면 좋은데, 가령 뭐, 탄수화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게도 중요하다. 그래서 부피가 적게 나오고 가벼운 건빵을 여름철 능선 종주하는데 이렇게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건빵. 물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건빵 먹기가
보통 목이 맥혀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적합한 식품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뭐 오이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물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촉촉한 식품, 또 신선 식품, 과일도 좋고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사용하는 몇 가지 요런 가운데 네. 오이 피클. 아. 네, 근데 오이 피클이 혹시 피자 배달을 하면은 조그만 팩에 들어있는 오지요. 거. 오지요. 예, 조그맣게요. 예, 그런 걸 보관해두었다가 그 하나씩 가져가면은 빵 드실 때 이렇게 곁들여 드셔도 좋고 과자 먹을 때 곁들여 주고 참 좋습니다. 상큼하겠는데요. 예, 또 이렇게 예. 등산을 하면서 먹으면은요. 예. 네, 비상식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비상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빨리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위기는 묘면했지만은 산에서 못 내려오고 오랫동안 버텨야 될 때 그런 또 비상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버틸 때는요, 사실은 탄수화물보다는 지방과 단백질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방과 단백질은 섭취해서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몸에서 열을 발생시켜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추운 겨울에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찌개 같은 걸 딱 드시고 난 후에는 몸에서 막 몸이 후끈후끈 열이 나죠. 네. 네. 바로 그런 효과 때문에 몸에서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 오랫동안 버텨야 될 상황이 있는 그런 등산 하실 때는요. 그렇게 지방과 단백질이 좀 들어간 식품도 비상식에 포함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뭐 육포라든지 치즈라든지 또 견과류, 땅콩, 건포도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지방과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고 변질도 잘 안 되는 그런 식품인 것이죠. 이런 것을 참고해서 비상식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요 이렇게 등산할 때 섭취하면 좋은 식품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유념하셔서 등산하실 때는 행동식 그리고 비상식 이렇게 두 가지를 꼭 다 준비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행동식 같은 경우에는 등산을 하면서 걸어가시면서 드실 수 있는 식품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또 등산하는 내내 이렇게 다 섭취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랄게요.